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실전에서 꼭 필요한 30m 벙커샷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9번 아이언으로 치는 30m 벙커샷? 9번 아이언으로 여러분 벙커샷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린 주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지금 벙커샷 한다는 것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방법이 여러분의 골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그립이요. 그립은요, 여러분 기존 그립에서 한 세 손가락 정도 밑으로 내려잡아주세요. 거의 중간 정도 잡는 그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 위치는요, 가운데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을 모아두고 가운데에. 자, 그리고 이제 볼을 한번 쳐볼 텐데요. 볼은요, 여러분 우리가 10m, 20m 벙커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딜 치냐? 공보다 하나 뒤를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윙을요 똑같이 해주세요.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벙커는 어떻게 쳐야 돼요? 모래를 깊게 파야 돼요. 깊게 파면 사실 9번 아이언으로 치더라도 멀리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 9번 아이언으로 치면 좋은 점,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르기가 좀 필요한 30m 벙커샷에선 9번 아이언이 굉장히 유용할 텐데요.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심 이동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운데 두고 치셔도 상관없어요. 중심을 그냥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제가 한번 먼저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솔트베이 드라이빙 레인지 벙커에서는 한쪽으로 지금 벙커샷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네, 관계자분들께 이야기하고 지금 반대쪽으로 치니까, 사실 이 반대쪽으로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레슨을 위해서 좀 협의를 하고 지금 찍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립은 중간 정도 잡고요, 볼 위치는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볼은요 공보다 하나 정도. 백스윙 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백스윙 크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느껴봐야 되거든요. 어느 분은 여기, 어느 분은 여기, 그리고 어느 분은 조금 더 짧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부분은 똑같냐, 팔로우 피니쉬는 일정하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죠?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9번 아이언으로 사실 벙커샷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벙커샷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한번 해서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하게 벙커샷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후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백하고 편하게 스윙을 해주시면 편한 벙커샷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9번 아이언으로 하는 30m 벙커샷,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편하게 30m 벙커샷을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